자, 시간에는 항암 치료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대하여 항암 치료제의 진화라고 할까요? 발전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항암 치료제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방향이 잡혀요. 자, 옛날에는 지난번에 강의를 제가 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었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죠.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내가 나쁜 선택을 했을 때는 유전자는 나쁘게 변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모든 이런 내면적, 외부적 환경을 내가 더 좋은 환경으로 선택했다면 내 마음 속에 더 좋은 뜻을 가지기로 했다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유전자의 발전상을 공부해보면 결국은 옛날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때의 항암치료제와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구나. 그러므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그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더 광범위하게 이제 이해가 될수록 항암치료제는 어떤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냐.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 발전상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였어. 모를 때고 그 당시에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키자. 라는 등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무조건 그 당시에 항암치료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암세포 죽여야지. 이제 이런 단순 무식한 생각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암세포 죽여야지. 그래서 그런 항암제, 맨 첫 번째 등장한 항암제를 제 1세대 항암제라고 그랬어요. 1세대 항암제를 우리는 보통 일반 항암제라고 말합니다. 일반 항암제. 이건 무조건 암만 죽이면 된다. 참 무식한 얘기죠. 유전자가 변해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암 죽여야지. 암 수술해서 떼내야지. 암 방사선 쪼여서 태워버려야지. 아직도 일반인들은 이 수준이야.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그 수준은 지나갔어요. 아시겠죠? 왜 지나갔어? 그러나 아직도 이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항암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암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깨닫게 된 거야. 왜 절대 낫지 않아요? 자,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전자의 변질로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면, 몰랐으니까 우리 몸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암세포만 죽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암세포 아무리 죽여봐야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이도록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 T세포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T세포가 뭔지도 몰랐다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매일매일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암은 우리는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매일매일 그동안에, 여러분이 뭐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왔다 그렇지만, 사실은 태어난 후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저도 지난 80년 동안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건 뭐예요? 저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도 저는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암 환자예요.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뭐예요? 네, 이 사람은 아직도 그 T세포가 매일매일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고, 여러분은 그 T세포가 그 암세포를 못 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상 매일매일 잘 죽이고 있었다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뭐예요? 못 죽이게 됐다. 어느, 그 말은 어느 시점부터 내 자신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뭐요? 없어져 버렸다. 그게 이제 바로 쉬운 말로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다. 그 면역력은 왜 떨어지냐? T세포 속에서 면역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근데 유전자 꺼진 이유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런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을 때 그 일반 항암제가 무조건 죽이면 돼. 근데 암세포를 죽인다는 물질은, 죽이는 물질은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죽여. 그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죽인다는 그 정상 세포 속에 무슨 세포가 포함돼 있어? T세포. 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까지 포함돼 있고, 그 T세포까지 암 치료를 한다면서 같이 죽이니까 그건 암 치료 하나만 아야. 그러니까 암이 낫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난 50년 동안은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었는데, 50년 살고 난 뒤에 갑자기 내 생애, 인생 속에서 기가 막혀, 뭐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야. 기가 막혀서.
그렇죠. 그러면 다시 뭐 어떻게 해주면 낫는 건데? 그 막힌 길을 다시 어떻게 해? 네, 뚫어서 받아주면은 낫게 돼 있어.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 우리의 생명을 주는 생기, 생명 에너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생명 에너지를 생기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람은 아무 치료를 안 해도 뭐 이렇게 칼에 베어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암으로 붙어요, 안 붙어요? 의사가 뭐만 해놓으면 돼? 꼬매만 놓으면 저절로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은 치유될 수 있구나. 독감에 걸려도,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 그냥 내 몸 안에서 죽여버려. 한 일주일 지나면.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알려졌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세포를 아무리 잘 죽여봐야 동반해서 죽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같이 죽이고 있으니, 이제 암세포를 다 죽였다. 아, 이제 암이 없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와, 암이 다 났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암 재발했어. 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줘야 되는데, 이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는 T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암은 매일 생기지. 그렇게 재발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이제 의사들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일반 항암제로는 암의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아무리 반복해서 치료해봐야 자꾸 암세포를 가장 잘 죽이는 T세포마저도 같이 죽여버리고 어떻게 치유가 돼? 그래서 일반 항암제 같은 항암제로는 완전한 치유, 완치라는 것이 일어날 수, 그건 불가능이다.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완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일반 항암제로 암을 치료해서 완전히 암이 없어진 경우를 완치라고 부를 수 없다. 왜? T세포도 같이 죽어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경우를, 그거를 완치라고 부르지 않고, 관해라고 불러. 관해. 관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 볼관자. 볼관자하고 해결했다는 해자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의사가 보기에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한 단어가 관해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는 도저히 이거는 관해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도, 완치는 일어날 수 없다. 재발을 막을 수는 없는 치료제가 바로 제1세대 항암제, 일반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면서, 이제 유전자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거야.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서 아, 유전자가 있구나. 그럼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들의 마음속에는 이 일반 항암제는 T세포까지 같이 죽이니까 이게 관해밖에 이룰 수 없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T세포는 이런 다른 건강한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딱 죽이는 항암제가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생각은 조금 발전한 생각이지만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내 암이 완치가 되려면 뭐만 회복하면 돼요? 내 면역력만 회복하면 돼. 내 면역력이 내가 암 걸리기 전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서 강해지면 내 몸 안에서 그동안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겼더라도 내가 암 환자가 안 된 것처럼 재발이 안 되게 돼 있잖아. 면역력만 강해지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현대의학계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면 되겠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봐야, 아무리 죽여봐야 우리 몸 안에서는 또 매일매일 암세포 생겨 안 생겨? 생겨.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정도로 발전했다, 이 말입니다. 일반 항암제는 완전히 단순 무식한 항암제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자, 발전하자. 그러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를 개발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만 고르려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을 딱 줬을 때, 이 약이 들어가서, 이거는 암세포구나, 이거는 정상세포구나를 구별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을 만들면 참 좋겠다. 상당히 발전된 생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하, 암세포 안에는 변질된 정상세포하고 변질돼서 다른 유전자가 있어 없어? 예, 네,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들은, 내가 내 속에 이런 유전자가 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해 보면 암세포 쪽에 속에는 정상세포에는 없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질된 암세포입니다라고 딱 문패를 붙이게 돼 있어. 요즘은 문패 없죠, 집에. 옛날에는 다 문패 있었어. 나는, 성은 암이고, 이름은 세포요. 그래서 암세포.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이 문패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문패를 표적이라고 불러. 표적.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습니다. 표적. 이 표적 항암제를 제 1세대는 지나가고 뭐예요? 2세대
항암제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무리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봐야 암세포는 또 뭐예요? 매일매일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네. 자, 그러므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서 썼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1세대 일반 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은 뭐예요? 적어요. 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일반 항암제는 공격하니까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암세포만 딱 골라가지고 가서 탁탁 죽이니까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 온 의학계가 와 이제는 암은 정복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은 정복됐다. 이게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맨 처음에 딱 사용하면 암이 그냥 푹 줄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막 6cm짜리 암 덩어리가 있는데 한 달 딱 쓰고 나면 이게 그냥 6cm짜리가 막 2cm로 팍 줄어. 그런데 두 달 쓰고 나면 2cm짜리가 뭐요? 1cm가 돼요. 석 달 쓰고 나면 암이 찾아올 리도 없어. 관해가 놀랍게 일어나. 그래서 다 났다. 3개월 후에 그게 이제 관해가 된 거지. 완치는 아니지. 왜 완치는 아니에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 의학계에서도 자꾸 생각을 안 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첫 한 달 사용할 때는 약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두 달째, 석 달째 들어가면 약 효과 어떻게? 점점 약해져. 그래가지고,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면, 안 들어. 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효과가 좋다가. 그러니까 모든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내성이 생겨요. 뭐 예외가 없어요. 혈압약도 처음에, 예. 처음에 혈압약을 탁 쓰면 뭐예요? 혈압 뭐 금방 떨어지죠. 그런데 자꾸 쓰면 혈압약을 자꾸 늘려야 돼. 그 이 표적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내성이 생기냐 하면 내성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암세포들은, 이제, 가만 보니까, 이 표적 항암제가 뭐를 인식하고 자기를 공격해? 표적을 인식한다. 문패를. 그러면, 가만 보니까, 암세포들이 볼 때, 이 환자의 면역력은 실제로 강화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가 얻으니 뭐예요? 자기를 막 공격해서 죽여. 그건 이거는 T세포가 와서 죽이는 게 아니야. 엉뚱한 약이 와가지고 죽여. 자,
그러면 암세포로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티세포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인다면 암세포 쪽에서도 인정을 해. 아, 이 사람의 몸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당연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암세포가 상황을 이렇게 보면 T세포는 아직도 비리비리해. 그런데 자기가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이거든? 그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건 인공적인 장난이야. 맞아요, 맞아요. 응. 여러분, 뉴스타트 하면요.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잖아.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암세포들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가지고, 까불던 막, 아, 이 사람 T세포를, 면역세포를 보니까 완전히 비리비리해서 유전자가 다 꺼지고, 또, 맨날 어떤 선택만 해? 맨날 신경질 내고 기가 막히다,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선택을, 사는 선택을 해요? 죽을 선택을 해? 그래서 이 죽을 선택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죽을 선택은 어느 세포 쪽에 유리해요? 암세포 쪽에서. 그래서 암세포는 그 환자의 몸에서, 아, 이 사람 몸에서는 내가 앞으로 충분히 잘 살아나갈 수 있다. 이, 왜? 이 환자 자신이 자기를 위한, 즉, 암세포를 위한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 암세포 쪽에서는 이 환자가 무슨 선택을 자꾸 해주기를 바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기를 암세포는 원해.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한 암세포들은 뭐예요? 신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환자가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게? 그래, 근데 일반 항암제로 항암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면 이제 암세포도 죽잖아. 그러나 암세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죽지만 요 치료 끝나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더 뭐요? 더 내 세력을 더 확장하고. 이 환자를 정복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근데 이제 표적 항암제는, 자, 환자는 생기도 더 받는 게 아니고, 뉴 스타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니야. 계속 내가 암 걸린 그 방식대로 내 생활을 어떻게 해? 생활 습관이 안 변했어. 그래서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 한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지. 이 사람 몸에서는 자기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자기가 재기 못하는 경우는 T세포,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자기는 인정을 해야 돼. 이 사람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살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암세포 쪽에서 그 진실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표적 항암제로 자기를 죽이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T세포 보니까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장난을 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장난 대 장난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아하,
가만 보니까 이 표적 항암제가 들어와서 뭐를 인식하고 있어? 자기들의 문패를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문패를 바꾸지. 그러면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그래서 새로운 문패를 갖다 붙여버려.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와가지고 뭐예요? 옛날에 있던 문패를 못 찾겠는 거야. 그런 식으로 유전자는 암세포 유전자와 T세포 유전자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T세포와 암세포의 경쟁일 수는 없죠. 결국 유전자 차원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생제도 꼭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를 자꾸 쓰면 나중에 안 들어. 왜? 박테리아 쪽에서 보면 뭐예요? 병균 쪽에서 보면 이 사람 면역력은 강화된 증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무슨 항생제라는 약이들은 자기를 막 죽이는 거야. 그러면 병균 쪽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유전자를 유전자를 변이시키는데 병균들이 자기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없지. 결국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싸움인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지. 그걸 이걸 알아야 돼. 네. 결국은 정신과 잡신. 예. 네. 좋은 뜻과 나쁜 뜻의 싸움. 이게 지금 제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국 영적. 왜?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유전자의 싸움이라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선택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영적 존재들의 그 투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래, 내가 정말 먹는 것도 건강하게, 운동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 생활 습관이 올바로 바뀌어야 돼요.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 쪽으로 선택을 하는 한 암세포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약, 우수한 기술을 갖다 대도 나의 그 선택, 이 정말 생명적인 긍정적인 선택만 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암세포는 정식으로 항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데 그게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 선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암세포도 뭐예요? 싸울 권리가 있잖아.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서 의사들이 이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 이제 암은 정복된다. 사실은 정복될 수가 없죠.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어떻게 정복이 돼요? 이제 그것도 틀렸지만.
이렇게 내성이 빨리 생길 줄은 몰랐지. 그래서 긴팍 세버렸어, 표적항암제. 효과는 엄청 좋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표적항암제를 어떤 약으로 사용하느냐면 결국 일반 항암제를 쓰다가 이제는 일반 항암제가 도저히 뭐예요? 안 듣는 상황이 되면 표적항암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표적항암제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표적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면 당신의 암이 낫는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성이 표적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가능하면 천천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대개 5개월, 6개월이면 내성이 일어나서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써야 돼. 그런데 여기 오시는 그 분들, 암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2년 동안 썼대. 뭐 3년째 쓰고 있대. 5년 썼대. 응? 효과가 없는데 왜 써요? 줄었다고 그 상태도 유지한다고 해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 면역력으로 유지하든지 해야지. 그 면역력을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약만 생각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면역력은 강화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도 환자도 면역력 생각을 안 해? 면역력 생각을 안 하는 또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기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생기를 받아들이면 면역력은 강화돼. 그러면 암 쪽에서 뭐예요? 아하.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거의 뭐, 이제는 희망을 걸지 않아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의사들이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아하. 새 약을, 새 항암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의사들이 어떤 약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사들도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아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아니라면 이거는 암을 치유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을까?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타트에서는 면역력 개발은 어떻게 된다고? 생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 가 지금 암 환자들에게는 꺼져 있는 거야. 이래서 암세포를 내 자신이 스스로 못 죽이니까 병원에 가서 항암제로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만 켜지면 되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이거를 하자는 것이 뉴 스타트를 하자는 거야. 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항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생기를 받지 못해서 기가 막혀서 꺼져버렸으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야. 이렇게 꺼져버리니까 암세포를 더 이상 못 죽이니까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될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항암 치료제를 해보니까 다 이 모양이야,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돼. 왜 꺼졌냐.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왜 꺼졌냐를 배웠잖아. 이제는 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켜지나를 배웠잖아. 기본 여건에 생기가 들어오면 이거 반드시 켜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나,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면역력 강화도 결국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약을 만들자. 생기를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을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제3세대 항암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항암제야?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니까 드디어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다. 이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좀 이치에 맞는 항암제를 개발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줄 수 있지. 드디어 면역 항암제가 나온 거야. 왜? 이제는 이치에 맞아야 맞아요. 면역력이 약화돼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됐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야, 너희들이 드디어 뭐요? 정신이 들었구나. 그래, 잘 개발하길 바란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나왔다고. 네.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뭐요? 그렇지, 너희들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우리가 노벨상 주지.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면역 항암제도 잘 안 써요, 이제. 이것도 보니까, 뭐 어떤 특정한 암에만 조금 듣고, 부작용이, 엉뚱한 부작용이 나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약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시켜놓으니까, 자가 면역병이 막 걸리네? 내 자신을 막 공격하네? T세포가. 이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대하여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과학자들이 암세포와 면역세포 T세포 간의 그 관계를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에 있는 노란색 세포가 T셀, T세포, 면역세포. 이게 이제 갈색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와 T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내 혈관 속에서, 피 속에서 T세포도 피 속을 흐르고 있고 암세포도 피 속에 있어요. 그 만나면 이 암세포 쪽에서 반드시 T세포에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 나는 암세포. 그러니까 이제 T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항상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해가지고, 엉뚱한 세포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암세포도 이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보면, T세포 쪽에서 recognition signal.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이 T세포 쪽에서 암세포를 인식하는 신호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탁 해. 아, 너는 암세포구나.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악수를 하고, 형 씨는 어떤 사람이요? 저는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다. 인식을 하면, 이제, 인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세포 쪽에서, 이런 물질, B7, B7, 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T세포의 이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접수를 시켜. 암세포에 민원이 있어. 이걸 접수를 시켜. 그래서, 저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암세포가 T세포님, 우리는 당신 몸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여주세요. 사망신청서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몸 안에서도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아니,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뭐요? 뭐 웃음보가 터지고, 맨날 유전자가 뭐요? 켜져 안 켜져? 옛날에는 삼겹살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T세포가 죽을 지경이었고, 암세포 쪽에서는 뭐요? 살만 났어. 근데 이제는 들어온다는 게 현미밥밖에 안 들어오고, 건강식 한다고, 채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운동을 꼬박꼬박 하고, 뭐 옛날에 커피, 콜라, 막 이런 것만 들이 마시더니, 이제는 뭐요? 깨끗한 물만 마시고. 와, 옛날에는 서울의 그 미세먼지 속에 살던 이제는 뭐예요? 와, 이 맑은 데서. 그리고 막,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진, 선, 미 속에서. 있는 그 생기를 받고, 유전자가 T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못 살 것 같은 상황이므로 T세포에게 우리를 죽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세포가 이렇게 T세포에게 이렇게 죽여달라는 사망신청을 빨리 할 사람은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와, 이제는 희망이죠. 절망 속에 있으면 뭐예요? 유전자 다 끝. 생기가 하나도 없어. 기가 막혀. 그냥.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아, 이 사람 몸에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 또 병원에 또 치료하러 가야 돼. 아, 또 재발됐대. 이러면 유전자 다 꺼지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신나는 거지.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암세포와 T세포와의 이 미묘한 관계, 이 관계를 암, 면역, 균형 관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면역, 균형 관계. Cancer and immunity equilibrium 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면역력이 강화될수록 암은 뭐예요? 약화돼요. 그리고 근데 면역력이 약화될수록 암은 뭐예요? 강해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때는 면역력은 바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암은 뭐예요? 신났어.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서 면역력은 자꾸 유전자가 켜지면서 강화되면서 암은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가지고 여러분의 T세포,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딱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될 때부터는 암세포는 일체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런 상태를 암 면역세포와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균형 상태 딱 들어가면 암세포는 모든 활동을 정지해요. 정지하면 그 정지된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은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암 말기야, 사기 병원에서 당신은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래도 그 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상태일지라도 암 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 6개월은 무효야. 그 6개월은, 그 동면 상태, 즉,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암세포가 다시, 아, 이 T세포들이 이제 비리비리하구나. 우리는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때가 될 때까지는 안전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안전한 동면 상태는 면역력이 더 이상 약화되지 않는 한 5년도, 10년도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암세포와 T세포, 면역세포 사이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박수를 더 잘 치는 사람들은 더 잘 치는 사람들은 드디어 T세포가 뭐예요? 암세포보다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암세포는 더 약해져 버려요. 그럴 때부터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시겠죠? 그 병원에서는 자꾸 T세포까지 자꾸 죽이니까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T세포와 암세포와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암세포들이 다 T세포에게 뭐를 요청을 해? 죽여달라는 요청을 해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 남편이 세상에 딴 년이 생겼대. 분하고 억울하고 뭐요? 죽였어. 이러면 잠도 와, 안 와. 안 와. 안 먹던 술도 먹고 싶어. 이렇게 급격하게 생활 상황이 악화되버려. 그러면 내 면역세포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럴 때부터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죽지를,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되면 나중에 암덩어리가 생겨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암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역력이 강해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되려면 내 생활 습관,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그 변화, 일반 현대의학에서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면 이 약해 빠진 면역력을 다시 일시적으로 뭐예요? 이 약을 쓰면, 이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걸 만들어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 그런데 정상적으로 T세포가 건강하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들이 자발적으로 뭐요? 죽여주세요 해서 T세포가 그럼 너희들은 이 사람 몸에서 못 살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죽여줄게 해서 신사적으로 다 해결해버려. 근데 암세포들이 환자의 몸 안에서 볼 때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어. 그런데 약이 들어오더니 뭐예요? T세포가 자기들을 뭐예요? 죽이는 거야. 상황은 변한 거 있어 없어? 무슨 주사를 맞더니 갑자기 주사가 들어오니까 T세포가 뭐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보면 실질적으로 강해진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면 암세포들도 뭐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듯이 암세포들도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의 이제 원리는 뭐냐면 왜 암 환자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렇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매일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암 환자들은 안 되냐? 그거는 이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신청을 하지를 않아. 아시겠죠? 신청하질 않아요. 왜 신청 안 해요? 왜? 이 사람 면역 T세포만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T세포는 암세포가 이 사람의 몸에 있어야 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본래, T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용체가 있어. 그 장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만나면 탁 신분증 꺼내봐. 그래서 탁 꺼내 신분증을 탁 보면 아 너는 정상이구나. 그러면 공격을 뭐예요? 안 해.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암세포는 나는 암세포요. 라고 이제 정직하게 신분증을 내밀고 면역력이 강한 걸 느끼고 포기하잖아. 죽여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의 암세포는 이걸 상황은 실제 상황은 자기들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T세포가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게 이제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T세포가 강한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감히 이 환자의 T세포를 속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맨날 삼겹살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고 막 스트레스 막 받고 막 운동도 하지도 않고 막 이런 생활 습관이 엉망인 상태가 계속이 되면 암세포는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T세포로부터 공격을 안 받아야 돼. 그렇죠? 안 받으려면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정상이요 라는 그 신분증을 자기들도 가지면 돼. 그러니까 가짜 주민등록증이지. 여러분, 암세포들도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아니요. 본래는 정상세포. 그러니까, 본래는 T세포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 세포였어. 근데 그 신분증은 이제 사용하면 안 돼.
옛날 나는 정상세포요. 그러면 암세포는 T세포를 보면 이 T세포가 지금 어리버리해졌어. 그러면 옛날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꺼내서 보여주면 이 어리버리한 T세포가 어느 정상이구나.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무슨 약을 만들면 되겠어? 그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가짜 신분증을 차단하는 약을 만들면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약을 딱 만들어서 주면 T세포가 너 암세포구나. 그걸 인식하고 공격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암세포는 야 이거 뭔가 사기성이 있다. 이거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아니야. 이건 뉴스타트가 아니다. 이거는 생기를 받아서 정식으로 T세포가 건강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속고 있다. 아, 알아보니까 속고 있거든. 그래서 그 가짜 신분증을, 그 무력화시키는 물질, 그 면역항암제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암세포가 탁 생산합니다. 싸움이에요, 이게. 수싸움이야. 이 수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뉴 스타트밖에 없다고. 왜, 이거는 진실되게 하는 거야. 속임수가 있어, 없어? 속임수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려 그러면 암 세포도 뭐요? 속임수를 들고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지. 자꾸 내가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쁜 생활 습관은 놔두고. 약 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발견했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환자는 자꾸만 또 약을 바꾸고 그러잖아. 이제 그거는 계속 약 부작용 때문에 더 시달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또는 암세포 쪽에서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자기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강화시킬 생각은 하지는 않고, 생기를 받을 생각을 하죠. 계속 이렇게 수싸움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암세포가 알아요. 암세포가. T세포가 알아. T세포는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정식으로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맨날 수싸움만 하다 보니까 T세포 쪽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쪽에다가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 이 B7은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물질이죠. 그렇죠? 그 이제 암세포가 생산. T세포님,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내가 내 T세포를 자꾸 죽이고 T세포가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암세포 보고, 뭐예요? 나 그냥 빨리 죽어버릴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네. 나를 힘을 못 쓰도록 해서 빨리 끝내자. 그래서 T세포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하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물질이 뭐냐. 여기는 B7이죠. 그렇죠? B7H1이라는 물질을 암세포가 만들어내서 이 물질을 접수시키면, T세포한테 접수시키면, T세포가 완전히 무력화돼가지고 암세포가 순식간에 온몸에 다 퍼져.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어. 근데 요 정도 유방암 지금 진단해보니까 1기야.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적어도 뭐 또 치료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적어도 3, 4년은 뭐예요? 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태야. 근데 갑자기 뭐예요? 이 여자가 한 달 만에 뭐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 왜? 그게 이런 상태가 일어나. 그 어떤 상태일까? T세포가 나 죽어버릴래. 이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지금 세컨드가 있고 살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질질 끌 필요도 없어. 그냥 빨리 그냥 화끈하게 빨리 죽어버려야 이 남편하고 그녀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그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 심리적 복수를 하겠다.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복수심에 그러면 내가 빨리 죽었어. 나중에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 연놈들이 지금 같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 그런 거를 간절히 내가 뭐예요? 내가 원할 수가 있어. 그럼 빨리 죽자. 그래야 이것들이 우리 때문에, 이 본처가 죽었다. 그걸 느끼고 이 복수를, 고통을 줄 수 있고. 혼자 생각이죠. 그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정상적으로 가만 놔둬도 3, 4년 충분히 살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몸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결국 나의 뭐요? 선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뭐예요? 내가 나의 생각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제4세대. 지금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제4세대 항암제가 개발 중이야. 아시겠죠? 제4세대 항암제는 암 복귀 현상.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뭐예요? 복귀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야. 왜?
암세포라는 것은 본래 정상이었던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 건데, 그 변질된 것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4세대 항암제를, 자, 제 4세대 항암제. Cancer reversion. reversion이란 것은 옛날로 뭐요? 이때까지 했던 거 취소하고 옛날로 다시 복구한다. 암세포가 그렇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이 연구결과 나타났어요. 이거를 암 환자의 치료에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지, 나오려고 노력만 하다가 못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 4세대 항암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암세포지요. cancer cell. 이게 이제 normal, 정상세포야. 본래는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었기 때문에,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버렸어. 이거를 암 환자의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더 깊이 자세히 연구를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오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가려면 이 고개가 너무 높아.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서 암세포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 아리랑 고개가, 이 아리랑 고개가 건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낮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더라도 금방금방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근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 그럼 아리랑 고개가 왜 건강한 사람들은 낮고 왜 암 환자들은 왜요? 그 고개가 너무 높게 됐냐. 그거를 연구했다. 자, 그 이유가 밝혀졌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는 여기에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 거야. 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 있어. 그런데 이 물질들, 이 다섯 가지 물질들이 하는 일은 뭐를 하느냐 하면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춰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저 물질이, 암 환자, 건강한 사람은 저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유전자가 켜져서 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되더라도 또, 복귀하고 하는데, 암 환자들은 저게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암 환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게 되어버렸다. 그럼 왜 안 되게 돼버렸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생기를 못 받아서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뭐요? 꺼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기를 다시 넣어주면 뭐요?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뭐예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생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말은 생각을 안 해.
뉴스타트만 하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이 다시 생산될 거 아니에요. 유전자 켜져서 생기를 받아서 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왜 이 아리랑 고개가 아리랑 고개를 강제로 낮출 수 있는 약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 약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어떻게? 이 다섯 가지 물질 생산이 잘 안 되던 물질이 어떻게?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는 뭐예요? 낮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항암 치료제가 발전해봐야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봐야 현장 법사님의 뭐예요?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 현장 법사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면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의 힘은 빌리지 않고 하나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손바닥 안에서 웃기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이거를 발견하자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발견하면 아하 결국 내가 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가슴에 안기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항암 치료제를 깊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볼수록 누구의 존재만 확실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